고통과 절망의 맞은편에는 생명의 길이 있다. 자, 누구의 명언일까요? 바로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입니다. 헤세와 그림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이 전시회는 독일의 대문호, 그가 문호로서 남겼던 유품과 진품과 그의 유작들 50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화가로서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삶을 조명하는 그러한 영상 전시회가 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4m에 이르는 풀스크린을 통해서 프로젝터 투사를 통한 그러한 몰입감을 깊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파나소닉의 프로젝터는 그 RGB의 색감, 색채가 잘 드러남으로써 저희들이 몰입감을 더욱 깊게 하는 그러한 큰 장점이 있고요. 또한 같은 타 업체의 프로젝터에 비해서 같은 안시에 더욱더 내구성도 뛰어나고 밝기에 대한 선명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파나소닉 장비로 EZ580 장비를 32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렌즈로는 ELW20을 18대, 21을 3대, 22 제품을 10대 사용하고 있고요. 기본 렌즈가 한 대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렌즈의 선택폭이 큰 점을 가장 좋은 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젝터의 색감이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원화의 색감과 가장 흡사해서 타사 제품들보다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미술 작품은 다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전시회에서 파나소닉 프로젝터로 구현된 대형 화면으로 보게 되니까 헤세의 손길이 더욱 가까이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다빈치에서 이번 전시회에 필요한 프로젝터를 필요로 하게 되어 우리와 협력하게 되었고 우리 상품을 통해서 그림이 영상으로 재탄생한다는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컨슈머 상품 이외에도 비즈니스 상품들이 업계에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중 프로젝터 상품은 앞서가는 기술력과 영상미로서 글로벌 및 국내 넘버원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